야, 그럼 너 쿠키 좀 반죽하고 있을래? 반죽이요? 어. 이거 우유랑 버터랑 그 계란만 섞으면 우와. 바로 돼. 어, 너무 귀엽다. 반죽할 그거 제가 줘야겠지? 아, 내가 그 저울을 어디다 뒀더라. 아. 우당탕탕. 아이고, 아이고. 오케이. 난리 났다. 어머, 아이고야, 아이고야. 다 때려부셨네, 또. 큰일 났네. 다 때려부셔, 또. 우당탕탕. 야, 야, 저울이 없으면 어떡해?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? 그쵸, 베이킹할 땐 저울 있어야 되죠.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? 감으로 하면 되죠. 오, 베이킹 어려운데? 베이킹은 진짜 정확하게 해드린대. 괜찮아요. 우리 원래 그렇게 정확하게 하진 않았어요. 감으로 할까? 저울 감으로 해볼까요? 괜찮아요. 감으로 잘 때려볼게요. 아, 나 베이킹 저울 없이 하는 사람 처음 본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게 250이겠지 뭐. 야, 이걸 눈대중을 한다고? 200ml? 우유 15. 이게 맞아? 버터 80. 언니, 내가 5g? 어, 괜찮을 것 같은데? 와, 저거 5g 이상이야. 이거 맞는 거 맞지? 예. 베이킹 장인들이네. 내가 해볼게, 이걸. 자, 가볼게요. 언니는 진짜 근데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저번에 우리 쿠키 만들었을 때. 어머. 너무 귀엽다. 저는 병아리 모양도 못 냈는데 언니는 엄청 예쁘게 됐잖아. 어허. 오, 역시 알바생. 알바생? 와, 기대된다. 야, 이렇게 대충 했는데도 그렇게 돼 보이네.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아유, 무슨 일이야? 안 돼, 나 컬러 하면 안 되겠다. 역시 케이크는 손맛이지. 아. 아. 그치. 쉽지 않더라고요, 이 칼로 하려니까. 아니, 아무리 쉽지 않아도 저렇게 만든다고. 아니, 빵집 알바 했었다며. 네. 근데 저희가 케이크를 이제 포장을 했지 만들진 않았거든요. 아, 그래서. 그거 맞아요? 모양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저기 크림을 잘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. 그죠? 그래, 나쁘지 않아. 야, 근데 되게 그럴듯하지 않냐? 또? 잘하네, 그래도. 근데 이제 데코가 중요한 거니까. 어? 제가 데코를 잘 한다. 짜잔! 완성! 대박이지? 어머, 언니 너무 귀엽다. 어, 웬일이야. 어머, 잘했는데?